구름기둥을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봤냐. 이 앞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쫙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봤어요. 근데도 그때 제 영이 막 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드리질 않았어요.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이 강대상에서요. 수평선처럼 올라가는 구름기둥 두 번을 봤어요. 또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또 불기둥이 올라가는데 그 불기둥이요. 엄청 밝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쩌냐. 그게 똑같이 수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 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막 봤네 봤네 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지난 금요일 이어폰을 꼽고 안디옥 교회 금요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사모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차를 몰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저 종이 나시는데 저는 심장이 터질 버릴 것 같은 감격과 주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 터지는 눈물을 견디지 못하고 옆에 계신 권사님께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내 종이다. 그 한 사람이 이 종을 내 날개로 보듬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리라 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2시 토요 애국 기도회에서도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회중들이 듣든 말든 선포하며 저는 강대상까지 뛰어오면서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런 나의 참 종이다. 박용우를 중보하라. 견딜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속에서 계속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는 내 종이다 하셨습니다.